웰컴 투 더 티폰 TV. 자, 이번 시즌 오랜만에 흔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해설 버전을 모노였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도로 10단까지 클리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10단까지 보스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지금은 소환의 달인인데 저번 시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레벨을 30까지 올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폭탄강도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건데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은 이제 그 물음표로 골랐을 때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그러니까 즉 운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랜덤이거든요 이거. 뭐 얘들을 내가 골라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면 이제 오리막 박사라는 이제 엠블럼 이제 전문가하고 다른 걸 또 줍니다. 자, 그럼 히트 캐릭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파지? 강력 공격에다가 피통은 높은 건 아니지만 한 중간쯤은 되는 거죠. 파이어볼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걸로 가버리는 것도 괜찮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고스바디와 뱀파 이 두 개만 있으면 클리어하는 건 지장은 없죠. 나머지 스킬도 인해서 보스까지 잡느냐 아니면 이제 폭탄강이라든가 단원까지 올리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건데 토탈 리커버리 이것도 히든이거든요. 유티는 이제 토탈 리커버리랑 슬로우가 있는데 이 토탈 리커버리도 진짜 괜찮습니다. 맞으면 확률적으로 이제 피가 차는건데 이게 내부 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률이긴 한데 보통 이런거 내부 쿨이 있거든요. 고스트 바디까지. 고스트 바디는 언제나 유용하죠. 요 도망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니까 남은 거 하나를 HP 증가 정도만 하면 유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 피통이 많으면 든든하거든. 이제 끔살이 줄어들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오케이 최대 HP 증가까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티는 끝났어요. 다른 조합들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가 그래도 생존 쪽으로는 제일 좋지 않나. 뭐 레벨을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좋고 나머지 지금 뱀파 터치가 나와줘야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제 공격 스킬 중에서도 히든은 있거든요. 지금은 나오는 게 좋아. 여기서 이제 스태틱 필드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태틱 필드를 열어두면은 중간에 이제 박쥐가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스태틱 필드 하나로 거의 방어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게 날라와가지고 나한테 데미지 주는 것보다 저한테 움찔하게 만들면서 다른 공격을 연달아 맞게 하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헬사이드까지 올려서 방역 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줄 건 다 주고 헬사이드도 피를 채워주긴 하는데 얘로 처치를 해야지만 이 피가 차거든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너무 적게 쳐요. 야, 이게 히든 하나 나왔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뱀파까지만 나오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스킬이 딱 다 떠버리면은 초반이 조금 힘들어요. 초반에 드리블을 살짝 해줘야 되는 게 뱀파가 오버가 될 때까지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자, 뱀파까지 딱 나왔어요. 이거 너무 딱 제가 좋게 나와버렸는데 얘가 이제 카스파만 아니었으면 예, 제가 좋아하는 건 발터자르죠. 자, 뱀파 터치 하나 더 올리고 여기서 이제 뱀파만 빨리 5단계가 돼버리면 이건 보스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됩니다. 어차피 공격 스킬은 바다의 분노를 계속 올릴 거니까 다만 이제 뱀파를 올리는 과정이 조금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돌려야죠. 그렇죠. 뱀파를 빠르게 올려야 생존이 확 올라갑니다. 고스트 바디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해놨으니까 뱀파 레벨만 빠르게 올라가면은 생존하는 데는 거의 이상이 없을 거야. 몸은 어차피 쌓여있으니까. 뱀파 3 나왔죠? 그리고 바다의 분노를 올리면 되겠고. 그때부터는 경험치도 확확 올라가겠죠. 아, 그리고 이제 경험치 획득도 저번 시즌부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획득량 자체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초반에 찍어두면 나중에 가서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몸이 쌓였을 때도 이제 강력으로 거의 뭐 한두 번만에, 한두 태팅만에 랩업을 할 정도로 확확 오르거든요. 자, 뱀파 4레벨.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인 건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인데, 결국 이제 오르마 박사까지 가려면은 보스는 잡아야 되거든요. 보스를 잡아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보스를 안 잡아도 되니까 여유가 굉장히 생긴단 말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지금 네, 고비일 것 같은데, 빠르게 이제 5까지만 만들어 두면은. 아, 안 나왔어요. 자, HP를 하나 더 올릴게요. 대파 4레벨만 돼도 회복량이 많기는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5분 때 해가지고 중간에 두 칸짜리 좀 더 뒤에 나오죠. 지금 몹이 좀 쌓여있긴 해도 공격 자체가 바다의 분노라든가 여러가지 광역기가 있어서 경험치가 그렇게 작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넘어와서 빠르게 빠르게. 포스트 바디만 있으면, 뱀파만 있으면 사실상 몹이 없는 방향으로만 살살 가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구석에 몰리지만 않으면 되고, 기둥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둥 이런 것들에 이제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약간 챔피언급 몬스터들은 이제 공격력이 세죠. 지금 그리고 5분에 저 안에 상자가 뜰 건데, 그 상자는 지금 당장 먹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바다의 분노를 올립시다. 뱀파가 또 안 떴어요. 지금 뱀파만 떠주면 이제 거의 뭐 무난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제 3분 때 이제 보스, 그 중간 보스가 뜨는데, 그 전에만 뱀파 5를 완성해 두면은, 뭐 데모리 터치까지만 가두면 웬만해서는 클리어가 되겠죠. 최고의 조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적절히 괜찮은 중상급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토탈 저걸로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가뭄에 콩나도 피가 확 차주고, 기본 리덕션 자체도 있으니까 몸빵 자체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상자 쪽으로 지금은 가도 되겠네요. 상자까지 먹고 바다의 분노 하나 더 올리죠. 야, 뱀파 좀 그냥 빨리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뱀파까지만 확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거의 뭐 안심하고 가는데, 바다의 분노만 다 올려두면은 보스까지 잡는데도 전혀 거의 부담 없거든요. 워낙 범위가 넓고 데미지가 좋다 보니까 조금 몰렸어요. 몬스터가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직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피가 탁 찬단 말이야. 뭔가 굿을 먹은 것 같은 기름. 오, 바로 떴어요. 내부 쿨은 없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 보통 저런 건 내부 쿨이 있어갖고 한번 스킬이 발동하면 다음 스킬이 발동하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다의 분노 하나 더. 피해 범위가 증가했죠? 확 커졌습니다. 옆도는 경험치도 확 올라가겠군요.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두 칸짜리가 왔죠? 여기서 HP 하나 증가해주고. 아이, 또 데모닝이 안 나왔다고? 안 되는데 이러면. 아, 살짝 쫄리는데 이러면. 근데 어차피 뭐 4까지 먹으려면 저한테 붙는 거는 거의 다 잡아내거든요. 이제 화력이 확 올라가니까. 날먹을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데모닉이 좀 빨리 나와주면 날먹이 바로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그냥 드리블만 충충충 치면서 보스한테 머리채만 안 잡히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력 딜로 쓸만한 스킬들, 뭐 이제 히든 스킬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뱀파 5와 호스트 바디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인 건 다 해결이 돼요. 자, 이제 네크로맨서가 나왔거든요. 이제부터는 거리를 조금씩 벌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채를 잡히면 위험해져요. 그렇다고 거리를 너무 벌리면 공격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되겠죠. 얘는 업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얘를 잡아둬야 이 다음에 나오는 진짜 보스를 잡을 때 조금 더 안전해진단 말이야. 자, 리커버리 하나 더 올릴게요. 이럴 것 같았어. 마지막에 그래 곱게 가주진 않겠지. 초반에 너무 새로 고침을 써버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시련을 주네요. 하지만 토탈, 오, 리커버리, 오케이, 오케이. 야, 머리채 잡히면 안 돼, 위험해. 고스트 바디가 적절한 시기에 터져줬습니다. 헬사이드? 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럼 또 방역으로 중간에 몰아드는 애들도 잡아주고. 지금 네크로맨서가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딜을 쌓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스 바디가 터졌을 때 거리를 좀 벌려주죠.
파이어볼이 사실상 저 네크로마스터 공격해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데모니 터치가 떴어요. 자 리커버리 지금 이제 데모니 터치가 이후 나와서는 리커버리와 그 다음에 이제 HP 이런 쪽으로 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통 올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갑시다. 800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다구리를 맞아도 충분히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의 분노만 하나 더 떠주면 자 생존 쪽으로 올릴게요. 바다의 분노만 떠주면 이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칸씩 움직이면서 머리채만 안 잡히는 형태로 갈 겁니다. 자 펜턴 나이트까지 왔죠? 거리 이제 벌려가면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면서 좀 붙으면 확 움직이고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스킬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제 보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고스트 바디를 더 찍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거리만 벌리면 됐어요. 뱀파로 그냥 계속 거리만 벌리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줘서 잡는 것도 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스태틱이라든가 헬사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느 정도 딜을 넣어줘야 되겠다. 근데 네크로마스터가 지금 안 죽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딜이 또 약간 딸릴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네크로마스터가 죽고 난 뒤부터는 조금 더 버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나왔습니다. 바다의 분노 마지막. 여기서부터는 뭐 아하! 쫙 올라가죠 경험치. 그렇죠. 생존 걸 조금 더 찍긴 해야 되겠는데 토탈 리커버리 하나 더 찍어주고 일단 네크로맨서는 잡았습니다. 펜타 나이트는 지금 초반부터 좀 많이 때리긴 했거든요. 40초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피 좀 살짝 채웁시다. 도망을 좀 거리를 늘려서 데모지고 피 좀 채우고 피가 차면 붙어서 좀 더 때리고 이렇게 가봅시다. 붓을 깨졌지? 오케이. 토탈도 터지고 하나 더 올라가자. 여기서부터는 뒤로 올릴게요. 이제 몇 초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팬텀 라이트를 잡아야 보스 학살자까지는 지금 얻지 않겠니? 우리가 한 번에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건 얻어놔야 나중에 보스를 안 잡아도 되면 보스 바디와 뱀파로 인해서 도망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지금 빛과 오동 같은 경우는 결국 랜덤이라서 이건 운이 좀 필요하죠. 7초 남았어요. 5초 4초 3초 펜턴 나이트까지 잡을 수 있을까? 아씨 펜턴 나이트까지는 못 잡았네요. 초반 스킬 조금 더 잘 떠줬다면 패턴 나이트까지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예, 보스 학살자에 지금 마지막은 못 잡는 걸로 됐어요.